근데 미쳤다. 오늘은 파주로 갑니다. 파주에 있는 캠핑 바베큐장을 가볼 거예요. 주차장도 꽤 넓어요. 개들도 함께 놀 수 있고 가운데서 캠프파이어도 할 수 있나 봐요. 저희가 배정받은 방갈로는 12번입니다. 안에 크거든요? 여기서 고개를 굽고 여기서 먹는 거지. 되게 애기들하고 같이 오기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아기자기하게 꾸미셨나 봐요. 저희 먹으러 가시죠. 거기다 운전을 해줘요. 네. 와인도 여기서 살 수 있고요. 음료수, 과자. 캠핑할 때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다 여기 구비되어 있네요. 아이스크림까지. 아기들이 있는 가정은 같이 놀러 오기 굉장히 편한 시설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애기들이 저렇게 놀라고 빵빵하게 또 만들어주셨나봐요. 야자수시라서 시간이 많아서 맛집이라고 들었어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잘 생기시네요. 냄새 미쳤어요. 우렁 된장찌개를 끓여보겠습니다. 밀키트를 넣고 물을 두 병 주시거든요. 반 병을 넣으면 된대요. 제가 만든 샐러드 빵이에요. 사장님이 먹는 법 알려주세요. 나와. 고기랑 같이 싸먹을래. 아, 싸먹는 거야? 응. 6등분 내서 먹으라네. 자, 고기도 다 구웠어요. 된장찌개, 반찬, 소시지, 버섯. 잘 먹겠습니다. 밥 먹으면서 볼 수 있는 복합뷰. 그 다음 위에다가 고기를 올려서 다 드신 후에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다 분리해서 싹 다 정리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잘 먹었어요.